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봄철 개편으로 진행하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또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요. 예, 정말 예, 아주 비참한 한 주인 것 같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이요. 예,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나스닥이 크게 밀렸고요. 뭐 S&P 500 지수나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들춰봤더니요. S 공포라고 그래요. S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경기는 진짜 엉망이에요. 경기는 정말 좋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는 상태를요. 우리는 S 공포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요. 우리가 이제 삼고 현상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요.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도 낮고 물가도 엄청 저렴하고요. 환율도 낮고 이러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삼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물가, 고물가하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그리고 고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예, 최악인 상태인데 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S 공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금요일 날 미국장이 폭락하면서 월요일 날 전 세계는 예,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자, 2600선이 붕괴되고 2500선이 붕괴됐다라는 이 붕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러면 사실 어제는 왜 그렇게 주가가 급락했느냐? 이번에는요. 바로 미국 월가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기사를 하나 빵 냅니다. 신문 기사를 헤드라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 FOMC 회의에서 즉 뭐냐면요. 미국에서 FOMC 회의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우리나라처럼 금통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금통위가 그걸 이제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회의가 미국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요. 언제 나오냐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그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여기서 우리가 기사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FRB 의장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 친구인데, 안경 쓰고 나이 먹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유행을 시킨 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서요, 0.25%포인트 금리를 조금씩 어떤 경제에 큰 해가 되지 않게 살짝 올리거나 살짝 내리는 것을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 애기들 아장아장 걸음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0.25%포인트만 올려도 사실 시중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우리 이제 민초도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빅스텝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빅스텝은 뭐냐면요.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빅스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신문기사를 빵 낸 게 뭐냐면 야, 자이언트 스텝 그래가지고요. 0.75%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기사를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또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크게 예, 흔들려서 주식시장이 휘청휘청 거렸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나마 좀 약간 이제 보합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만,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3일간 주가를 이제 급락시켰으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감되는 FOMC 회의에서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0.75%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해서 주가는 더 급락하지 않겠죠.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런데 단, 빅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를 올렸다라고 그러면 그건 호재가 되는 거고요. 뭐 그럴 일은 아직까지 희박합니다만 베이비스텝으로 0.25%포인트를 올렸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다시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뉴욕타임즈 모든 방송사들은요. 사실 뭐 다보스 포럼에서 뭐 대표들이 가서 회의를 할 정도니까
그게 과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그 이 먼저 예, 이 좀 그렇죠. 예. 무슨 찌라시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봐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미 다 물려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물려서 주가가 지금 미끄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3일 동안 빠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들 보면요. 잘 들으세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빠지는 종목군들을 다 보면요. 거래량들이요. 3만 주, 5만 주, 많아야 10만 주, 11만 주, 7만 주 이래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요. 많아야 3억 5천, 4억 이렇게 거래가 대금이 나타나는 1,500억, 1,400억이 아니라 3억, 2억, 2억 5천 이렇게 3%, 4%씩 빠진다고요. 그러면 그 회사 주체들이 그거를 관리해서 제자리 갖다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라도 빠지면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겁을 내서 뭐 투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사실 다 받아내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 물려 있는 거죠. 뭐 이게 저점이다 생각해서 개인들이 매수할 일은 없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 빠지면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갬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특정 테마주. 그죠? 특정 테마주로 해서 물을 타서 신용을 예, 태워가지고 예.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또 반대 매매.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만 해도 하루에 반대 매매가 1일 한 100억씩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완전히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요. 완전히 뭐 큰 손해를 보셨고 또 깡통 계좌에 그 길로 갔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신용으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고요. 아무리 장이 좋지 않더라도요. 가는 종목, 제대로 된 종목은요. 있기 마련이니까 너무 걱정 붙들어 매셔라. 예. 어쨌든 바람이에요. 바람. 그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뉴스, 경제신문 네, 이렇게 좀 들춰보면요. 사실 그, 뭐, 경제신문은 뭐, 여야,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요.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가만히 예, 좀 들춰보면요. 사실은 좀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에는, 예, 올 때까지는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전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얘들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작년에 그 직전 고점을 쭉 찍던 그쯤에 위치에, 그러니까 어떻게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V자 반등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꼼꼼하게 또 드려보려 합니다. 하여튼 집중하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 예, 말씀드립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샵 377이 그리고요. 샵 377이 누르셔서 그렇죠? 예, 유료입니다. 그래서 예, 그 QR코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요. 예, 또 노란톡에 채널 추가하시고 그러면 정보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무슨 무료 공개 방송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거기다 등록하시면요.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 단독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예, 단독으로. 지금 이 TV 방송 말고요. 요 강연회장은 바로 여기 이제 방송국 바로 옆에 예, 대형 홀이 있습니다. 예. 한 120석 정도 앉을 수 있는데요. 선착순 100명 정도만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벌써 45명이 이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TV 방송이 아니라 저쪽에서는요, 우통 걷어서 치고요. 여러분, 진짜 디테일하고 정말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예,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특별한 또 이벤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멀리 뭐 저 지방 대구 부산에서도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시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 꼭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샵 377이 자 어쨌든요 예전과 많이 다르게 방송 심의에서요 많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 예, 그 내용을 제가 강연회장에서 아주 그냥 예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왜 개인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초코 포인트입니다. 초코 포인트.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에리디아 2054라고 그랬고요. 예,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리디아 2054는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입니다. 그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이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HTS에서 매매하실 때 보고 계시는 보조 지표 40여 가지는 다 치워버리고요. 제가 만든 100여 가지 부품을 다 조합해서 예, 제가 매매를 하는 방식을 바로 에리디아 2054, 에리디죠? 예, 예, 205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주봉. 주봉도 똑같죠, 그죠? 내가 늘 얘기하는 헌터와 그리고 포크 그리고 포인트가 만난 그 주봉의 시가 부분, 예, 그렇게 지정해서, 실제적인 가치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제가 이제 BPS 대비 2배 이상은 하지 마라, PBR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 가죠.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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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요, 장이 좋든 나쁘든요, 예, 아무 상관이 없이요. 그 내 기준과 원칙대로만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도 폭락, 화요일날도 폭락, 대폭락이 있을 때도 예, 꾸준하게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돈이 없는 거죠. 종목이 없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 무슨 삼성전자, 하이네스, 현대차 이런 걸 사서 언제가 언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복리로 잡고 예, 매매를 할 때는요. 아주 정상적인 종목을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할 때요. 이 공간에서만 예, 수익을 내시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자, 뭐라고 쓰냐면요. 동일 재강이 되겠습니다. 동일 재강. 여기서 보면요. 마이너스 2.46에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3.96으로 내려갔다가 22.78% 올라가고요. 예, 일단 종가는요. 11.73에 끝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잠깐 뒤로 들어가면요. 이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착은 여기서 된 겁니다. 예, 포착은 여기서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예, 2,400만 주가 여기서 찍혔는데 이날 나는 여기서요. 예, 이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딱 쭈그리고 앉아서 예, 이렇게 딱 저쪽을 이렇게 보아하니 이쪽에서 보니까요. 예, 갭상이죠. 여기도 그죠? 예, 여기도 갭상했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갭상했다가요.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요. 윗꼬리를 만들어서 주저앉았고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띄우긴 했어요. 거래량을. 여기도 거래량을 띄우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음봉이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 종가 대비 이만큼 떴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쪽 차트를 보면요. 대개는 평평하게 안으로 거래량 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뿔쑥뿔쑥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왔다가 제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 이런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갈 것도 아니고 내릴 것도 아니고 막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있죠. 특히 갭을 동반하는 겁니다. 갭. 예. 갭을 동반해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꽂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원래는 여기서 평탄해야 돼요. 단봉으로 거래량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이 자리 위에서 이 종목을 쳐다볼 때는요. 참으로 기쁜 거죠. 그죠? 예, 요게 이제 딱 기대가지고요. 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 딱 기대서 요쪽을 딱 쳐다보니까요. 아주 과간이라 이거죠. 자,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발생하면요. 우리는 예, 땡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요. 예. 이런 종목은 예.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말로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땡큐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건가요? 자, 화투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게 얌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거를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대박주 내지는요. 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급등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종목이거든요. 예, 얌전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으면요. 이 종목은 예, 혼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이요. 우리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게 100이니까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예,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빡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확인할 게 하나 있죠. 그죠?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라는 게 있는데, 즉, 물을 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예, 물을 빼는 거요. 오케이, 한번 빼볼게요. 뺀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저쪽에 보니까 포크입니다. 포크. 즉, 여기 종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가 뭘까요? 예, 그래. 이거는 헌터라고 그럽니다. 예, 이 캔들의 중심에 갔다가 예, 선이 부딪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인트. 예, 포인트. 자, 저쪽 상단에 이쪽에 이제 표지가 되어 있죠. 포크 헌터 포인트가 여기에 딱 같이 물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안 물렸죠. 그죠? 예, 포크는 물렸지만 안 물렸죠. 그죠? 예, 안 물렸습니다. 이쪽도요. 예, 헌터는 물렸지만 포크 헌터는 물리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선이겠죠. 이 선이 쭉 오다가 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크도요. 하늘에서 오다가 한번 찍고 연결해서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헌터도 이리 들어가서 같이 평균치를 만들어내다가 이쪽 캔들 안으로 다 그렇죠?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렴. 예, 수렴.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삼지창 같잖아요. 그죠? 예, 삼지창. 이런 모습이 발생하면요. 여기까지 확인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은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지 아닌지 보려면요. 그렇죠. 장부를 봐야죠. 예. 자, 이 친구에 대한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요. 일단 49%. 제가 뭐라 했어요? 20% 이하는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그리고 현재 예,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나, 그리고 또 혹시나 사셨는데 수익이 났다던가 예, 그런 종목들은요. 지금 대주주 지분을 봤을 때 20% 이하, 그러니까 19%, 뭐 17% 이런 어떤 대주주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요. 일단 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왜 사면 안 되는지는 TV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7월 2일 날 토요일 2시부터요. 무려 2시간 한 20분 정도가량 할 예정입니다. 예, 대개 이제 제가 단독 공개 방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단독입니다. 대개 이제 전문가님들이 강연회를 하시면요. 딱 1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종목이나 주겠죠. 그러나 저는 2시간 내지 2시간 2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이 세상에 뿌리 잡고 있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 행위에 대해서 이걸 왜 20% 이하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집어 던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요게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확인이 된 거고. 자,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 17에 예, 유부율이 1400%. 그러니까 이것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150% 이하의 유보율은요. 1000% 이상이 되면 되는데 17%에 1400%라 멋진 거죠. 자본금 대비 지금 빚이 17%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요. 이건 대단한 회사인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볼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스냅샷에서 이쪽으로 좀 건너뛰어서 재무제표에 클릭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스냅샷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요.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그 스냅샷, 예, 체크인 두 번째, 예,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스크롤바를 조금 밑으로 내리셔야 이게 안정성 지표라고 나옵니다. 안정성 지표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유동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그랬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또 정상적인 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얘기하는 건요. 퍼센트 비율은요. 요게 200% 그죠? 예. 200% 내에서 이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한 450% 정도 되거든요. 안정성 지표 유동 비율이요. 450%, 200% 내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초과하게 되면 내가 2천만 원 들어갈 거 4천만 원 들어가고 내가 1억 들어갈 거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비중이라고 그러죠. 내가 매매할 때 비중을 책정할 때에는 이 안정성 지표 보고 이게 200% 내에서 몇 배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액으로 들어갈 건지 비중을 20% 할지 40% 할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비중이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비중이란 말이 방송에서 가끔 보면요. 어떤 종목 진단할 때 이제 시청자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방송을 진행하시는 이제 전문가님이 비중이 너무 크시네요. 어쩌면 저 비중을 좀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이셔서 비중을 한 20%만 가져가고 40%는 어떤 금액대에 도달하면은 일단은 뭐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비중. 자, 비중이란 기준이 뭘까요? 자, 무슨 코미디적인 얘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1억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맞죠? 이 사람이 1억 갖고 하는 사람 비중이 60%면요.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이고. 10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밖에 안 산 사람한테 비중이 너무 심해요. 이거 좀 줄여야 돼요. 그래요? 그럼 1억 갖고 있는데 2천만 원 갖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괜찮으니까 계속 들고 가세요. 금액으로 얘기해야죠. 금액. 얼마치 사셨습니까? 라고 중요한 거죠.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비중이 몇 퍼센트 되세요? 라는 이거는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너 얼마치 샀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능력마다 다른 거죠. 비중은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 살 거예요. 그럼 저는요, 예를 들어 방송을 해서 물어본다라고 그러면요, 되게 이 종목 총 매수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몰라요. 그냥 몇 주 샀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얼마치, 최초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매수를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짜 돈이 많고 10억, 20억 있는 사람은요, 그냥 혼자 HT에서 앉아가지고요, 뭐 한 20억, 30억도 지가 혼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서울에서 보면 돈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1천만 원 정도. 이거 갖고 있는데 얼마 샀어요? 2천만 원이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얼마 지난 샀어요? 2천만 원. 이게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2천만 원이 되게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2천만 원이 60%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본금의 10%가 될 수 있고 20%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중이란 말은 저는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써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비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지금 이분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7월 2일 날 강의 때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급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요, 좀 많이 들어가도 돼요. 내가 1억 갖고 주식한다 그러면요,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도 되고요. 한 2억 갖고 한다 그러면 그냥 1억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벽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그거예요. 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요? 바로 PPS를 얘기하는 거예요. PPS. 야, 최근에 너 이름이 뭐니? 예, 그랬더니요. 7613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7613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두 번 더 해주면 돼요. 7613 더하기 7613. 예, 더하면요. 15,226원 나오는데, 이거 제껴버리고요. 뭐냐면,
12,500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1250, 2500, 3750 사왔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구웠고 만원 도레미파 솔라시도 빨주노초 파남보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딱 7이라는 숫자가 이 7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7, 7, 7. 그리고 항상 7이 중요한 거고요. 3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7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14라는 게 중요해요. 3, 7, 1, 4. 그리고 그다음에 2, 8, 5, 6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실제적인 목표가는요. 12,500원인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괴리가 큰 게 있어요. PPS는 7,000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건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7,600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예, 시작점. 얘네들이 시작할 때 그때 따라가야 되는데 시작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친구들이 예, 갑자기 없는 거리랑요. 막 1,000억, 막 2,000억씩 예, 돈을 대동해서 갑자기 시작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 가격. 그 가격을요. 딱 두 배만 올렸더니 7,613원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 가격이 예,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BPS는 주봉이라는 거예요. 원래 BPS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매매할 때 차트 그리고 또 장부와 괴리 실제 거래되는 가격, 캔들 가격 오늘 그죠 호가와 실제 장부상 표시되어 있는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한국말로 청산가치와 크게 괴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BPS, 그러니까 장부 괜찮고 일단은 예 차트 괜찮고 여기까지 합격인데 목표가가 12,500원 좀 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봉 이것이 진짜 목표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봉 이것이 진짜 목표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봉. 그래서 이 주봉을 봤더니 바로 이쪽이 되겠죠, 그죠? 예, 2022년 3월 14일 날 봤더니요, 요가 3,080원이 됩니다. 이 자리가, 예, 3,080원. 예, 3,080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2021년께 예, 시작해서 쭉 올려서, 예, 여기 보니까요, 이게 최저점이 지금 1,800원대네요, 그죠? 예, 1,800원대 한 2,000원대에서 갑자기 5,000원, 그러니까 두 배 이상 5,500원까지 뛰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쭈루루루 미끄러졌다가 다시 시작을 하죠. 그죠? 이 녹색 선이 다시 시작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왔을 때 이 3,080원, 아까 이야기했던 7,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BPS. BPS가 7,000원대가 아니라 얘네들이 시작했을 지점에 시가 부분이 이게 진짜 BPS다. BPS는 뭐다? 바로 주봉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80원을 두 번 더했더니 6,160원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60원이 잘 들으세요. 시가, 시가, 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시가, 시가, 시가 따라하세요. 세 번만 시작. 시가, 시가, 시가 주봉에서 시작됐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선이요? 이게 무슨 화살표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도요. 예, 다음 달 7월 2일 날 예, 오시면 예, 2시간 넘게 뻑적지근하게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그렇죠. 공개. 예, 시쳇말로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방송을 그런 얘기하면요. 저는 밖에서 아마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방송 중지. 예, 그래요. 영원히 사장 될 수도 있겠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6,160원이 시가를 물 때까지 그러니까 즉 BPS 가격이라고 하는 7,000원대 그 자리가 7,000원대를 더해서 12,500원이 아니라 얘는 목표가가 그 가격대라는 거죠. BPS. 그러니까 BPS 대비를 반을 뚝 자른 거예요. 7,000원대를 반으로 뚝 자른 거예요. 잘라서 현재 나온 금액은 6,160원이 시가를 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호가 얘기했죠. 그죠? 6,000원에서 5,000원에서 만원 이하는 호가가 10원이거든요. 10원. 그러니까 이게 6,160원이니까 어떤 날에 6,170원에 예, 시가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과 원칙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시면요. 그대로 된통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기억하세요. 6,160원 시가 물 때까지 이 종목은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목표가는 그러니까 시가가 6,160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원래 원칙은 아까 보셨듯이 BPS 장부에서 12,500원이 아니라 바로 6,160원이 시가니까 6,160원에서 뭐 상한가를 올려준다면 괜찮겠지만 대개는 시가가 여기에 도달하면요. 이 종목은 일단 끝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하여튼 이 방송 대가들의 투자 비법 우리 PD님이요. 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소장님은 종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 소장님은 특별하게 종목을 주지 않는 분인데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그렇게 종목 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웬만하면 비법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법이 아니라 기법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바로 동일제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이게 더 얘기 안 하면 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6,160원. 아, 실제 6,160원 기억하세요. 저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면 PD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제강이란 종목이 4월 27일을 잘 봐야 돼요. 4월 27일. 예, 4월 27일. 마이너스 2.46에서 마이너스 3.96까지 떨어졌다가 무려 22.78% 올라갔다가 11.73으로 끝났단 말이죠. 예, 금액은 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거래량은 2,435만 1,519주고요. 예, 그렇죠. 전날보다 무려 531.12%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요, 무려 588%가 오른 이 종목.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 다음날 붕 뜬 거죠, 시가가. 잘 보세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요, 이 빨간색 선에서 이 녹색 선이 뭐냐면요, 이게 7%입니다. 7% 아셨죠? 예, 7%.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어떤 선이 계속 온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크라고 그랬습니다. 포크, 예. 포인트. 예,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그러면 이 녹색 선은 뭐냐? 7%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7%다. 그 얘기예요. 만난 그 위치부터 잠깐 펜 크기 하나만 더 줄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7%입니다. 7%. 기억하세요. 7%. 7% 우위를 붕 떴어요. 내리고서 바로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집중 투자라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가 200% 이내에서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아니하고요. 450%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앞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날 종가 매수죠. 무슨 매수요? 종가. 예, 종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예,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이날 예, 소위 이분봉에서 단타도 가능한 거죠. 종가 매수에서 이렇게 떠버리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붕 뜨면 놔라. 예, 붕 뜨면 놓는 겁니다. 붕 뜬다는 거는 기준은 7%로 보는 거죠. 붕 뜨면 어떻게 해요? 놔라라는 거예요. 놔라. 그럼 여러분들은 더 갈 거 아니에요. 더 가더라도요. 일단 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놓고 일단 수익을 챙기고 지켜보는 거죠. 예, 주가라는 게 붕붕붕붕붕붕 날아가지 않아요. 자, 그런 종목들은요.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예, 어쨌든 뭐 BPS 청산 가치가 뭐 700원, 800원, 뭐 동전 주거나 뭐 그런 종목들이 그죠? 장부가 엉망인 종목들, 차트만 이쁜 종목들이 그렇게 붕붕붕 날아가고 대주 지지분이 무슨 뭐 한 10% 내외 있는 종목들만 그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진득한 이런 종목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주가가요. 쭉쭉 치고 올라가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예, 상한가까지 간 겁니다. 자, 시작을 얼마였냐면요. 10.87에 시작했어요. 예, 10.87에 시작했어요. 그럼 종가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샀어. 2천만 원을 샀으면, 야, 붕 떴어. 매도해. 그럼 10.87 훅 던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샀으면 200만 원 번 거예요. 잠깐 몇 초 만에 200만 원 벌고 나는 됐어. 라는 거예요. 자, 200만 원 놓고 팔았는데 에런 상한가 가져가는데, 야, 그냥 놔뒀으면은, 아, 지금 200이 뭐야? 한 6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또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그럼 중독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 잠깐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 상한가를 맞이한 종목이 동일 재강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 가셨죠? 주식은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 동일 재강 예, 3,080원, 6,160원까지 유효한 거죠. 그죠? 유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 6,160원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예, 꼼꼼하게 예, 계속 예,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시면 되죠. 그죠? 떨어지면 매수하는 거고요. 오르면 파는 거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붕 뜨면 놓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5,320원이니까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요, 줄줄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쨌든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밀렸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 요게요,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트가 다시 발생해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요, 그때 금액을 아까 얘기했던 주봉에 그 금액 더한 금액, 예,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6천 원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초코 포인트 다른 종목은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하나. 자, 시간은 지금 정해져 있고요. 지금 강의하는 도중에 아마 강의가 잘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어서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LEDI 2054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보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인다는 거죠? 자, 칠판으로 잠깐 들어와서요. 흰색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흰색. 그렇죠? 흰색, 예, 펜 크기. 예, 그래요.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요.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그래요. 빨간색, 다른 색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자, 노란색으로 갈까요? 예, 이게 좀 잘 안 먹네요. 예. 자, 그냥요, 빨간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분봉 매매에 있어서요. 예, 분봉 매매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요, 이렇게, 예, 장대 양봉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그죠? 예, 거래량을. 이게 이제 지수 22평선입니다. 예, 지수 22평선에 요 배수, 예, 두 배수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참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여기에, 그렇죠? 포크, 헌터, 포인트가 이제 발생을 하죠. 발생했다고 여기에 이제 화살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걸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또 단계적으로 3에 4에 더하면 이게 이제 7%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수로 가면 14로 간 거고, 배수로 가면 또 28% 더, 배수로 가면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108%가 되겠죠. 그래서 3714, 2856.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덤빌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점을 알리는 장대 양봉, 즉 뭐라고 그러냐면 고점은 14% 이상해야 되고요. 종가는 7% 이상해야 되고 0%에 마이너스 3% 잡아주는 건데,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비밀이 되겠죠. 어떤 비밀이 발생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리 왔어요. 중요한 거 3과 7과 14인데요. 14백 빼고 3과 7을 기억하셔야 돼요. 3과 7. 자, 3과 7인데요. 일단 0%로부터 7%를 만드는 과정에 이 안에 들어있는 퍼센트는 하나는 3%요, 그 다음에 4%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14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TV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하는 순간 저는 그날부로 방송이 정지됐겠죠. 그러면 뭐라고
저를 정지를 시킬까요?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샵 377이 1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여기 QR코드 찍으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등록을 하시면 7월 2일 날 예, 단독 한 2시간 반 정도 할 거니까요. 오셔서 2시간 반이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드리고요. 폭주기법 차트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 그래요. 하여튼 허황된 꿈 꾸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전업으로 차티스트야. 차트를 가지고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해요. 차티스트 여러분들 직업은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뭐 전업 투자자 이렇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전업으로 예 진짜 평생을 나는 이게 직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그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냥 부업으로 심심풀이로 주식해요.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진짜 전업으로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 돈 엄청 잃어서 지금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일단 복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만 신청하십시오. 그냥 심심한데 그냥 뭐 성수한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라고 직장 생활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데 심심풀이로 주식하는 아마추어는 오지 마시고 진짜 프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은요. 일단 한 100명 정도로 끊을 것 같아요. 1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45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좌석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꼭 오셔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예, 인생 살면서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딜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딜리라는 종목인데 예, 딜리라는 종목인데 딜리. 예, 딜리도 똑같죠. 그죠? 여기서 떡하니 앉아서 걸터 앉아서 예, 이렇게 보니까 뭐 너야 뭐야 이게. 너 뭐야? 그죠? 이런 모습 보이죠? 이런 모습 보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딜리는? 예, 끝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처럼 그냥 차분하게 단봉으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훅! 있다구라고 그러죠. 이런 짓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한테 걸려들고 이때 얘를 쳐다보면서요. 기쁨에 찬 거죠. 오케이. 똑같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이 친구들은요, 그래요. 자, 개인과 투자 주체가, 그 다음에 외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관이 있죠. 개인, 외인, 기관. 예, 다시 적을게요. 개인이 있어요. 그죠? 예, 개인이, 예, 개인이 있죠. 그냥 95대, 예, 95대 5죠. 그죠? 95대 5잖아요. 개인이. 자, 외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왜? 다시 치고. 자, 치고 깔끔하게 가자. 자, 다시 한 번. 자, 개인은요, 예, 개인은 예, 95% 대 5%입니다. 그리고요, 외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 거가 있죠, 그죠? 예, 한국거래소 가면 이거 표시되어 있어요. 외 금이 뭘고 외 거가 뭔지, 이거는 TV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기관 봅시다, 기관. 예, 우리나라에 있나요, 기관이? 기관 보세요. 뭐 증권, 뭐 사모펀드 등등등등 이거 보면요. 은행 이런 거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예,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정확한 분들이죠. 그 외인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거는 저 방송이니까 얘기 못 하고요. 개인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95%가 개미고요. 5%는 그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분들. 자, 95%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예, 아주 삶을 아주 고난하게,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예, 그들의 실체를 밝혀서 우리는 외인과 기관을 똑같이 따라 하자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따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 발생됐을 때 포크와 그리고 여기 보시는요, 예, 헌터와 그리고 포인트는 똑같이 발생했고 발생하기 전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모습 나왔죠. 얘가 포크입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헌터지, 그죠? 이쪽에서 오다가 헌터는 맞았으나 포인트하고 포크하고 포인트가 안 맞았으니까 얘는 예, 틀린 거고요. 불량.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죠. 얘도 거래량은 떼게 썼어요. 이렇게 되면 땡큐죠. 예. 보죠?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 볼까요? 자, 딜리라는 종목, 여기 38.88로 보여야 됩니다. 10% 이상, 뭐 14, 이건 다 틀려 먹은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 주주를 얘기하는 거, 최대 주주의 지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10% 이상, 뭐 이거 다 아무 소용 없고요. 단, 대주주가 20%, 예, 대주주 20%,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무조건 영업이익은 흑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흑자. 뭐 1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어쨌든 흑자면 되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부채비율이 11%에 1800%. 와, 기가 막혀. 앞서 종목과 지금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하기 전에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미쳤네, 그죠? 자, 여기 보니까요, 800%가 넘어요, 800%가. 800, 원래는 200% 이게요, 이게 스탠다드인데, 200%가 스탠다드인데, 이건 미친 거예요, 그죠? 800%니까. 자,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살 거, 2000만 원 사고, 2000만 원 살 거, 4000만 원 사고, 4000만 원 살 거, 8000만 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상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없는 게 아니라 용두천께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데 14년 동안 떠드는데도 끝까지 종거 없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너 이름이 뭐니가 중요한 거죠. BPS를 딱 봤더니 1964만 더했더니 3926원은요, 3750원이 목표가가 되겠죠.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봤더니 스타트했던 이 자리를 확대를 해보자 그랬더니 바로 이 자리더라. 그래, 여기서 봤더니 시가가 2000005, 그죠? 그러면 2005원 더하면요, 4010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시가가 4010원을 물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4010원. 자, 4010원 기억하세요. 4010원 기억하시 전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는 3750원. 더하니까 3926, 비슷하죠, 그죠? 4010원이나 3926원이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3750원이 목표가긴 합니다만, 주봉에서 봤더니, 시가를 볼 때 확대해서 봤더니, 시가에서 볼 때는 4010원까지는 시가 물 때까지 이 종목은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량주. 그러면 잘 봐봐요. 딜리란 종목이 7월 14일 날,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강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죠? 자, 요것만 설명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동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있는데, 동적 변동성은 체결가 기준 주가가 3% 이상 등락 시 2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출발이에요. 자, 정적 변동성 아시죠?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린 호가보다 주가가 10%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 진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멈춰있죠. 단일가 매매 되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심도 깊게 강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는 시간이 다 됐어요. 공지사항 두 개 더 말씀드릴게요. 7월 2일 날, 토요일 날 무려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완전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의 그냥 아주 센세이션한 아주 그런 내용 가지고요. 강의 준비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샵 377이 누르셔서요. 여러분들 어떤 많은 정보, 그리고 또 공개 방송을 제가 이제 하게 될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초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예, 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 내용 이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